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은 농기계 업체 대동을 준비하셨는데 대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농기계 역사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대동공업에서 이름을 바꾸었죠 공업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그 예전 시대의 그 단어라고 그 대동공업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세련되고 그 예전의 공업을 탈피하겠다고 해서 대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뭐 간판만 바꿔달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은 외면을 당하겠죠. 뭐로저 간판 바꿔가지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간판만 간판 가리만 했다. 근데 대동은 지금 간판을 간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동은 지금 1962년도에 경운기를 최초로 생산해서 보급했습니다. 예. 68년도에는 트랙터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요. 71년도에는 콤바인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요. 1973년에는 이양기를 생산 보급했습니다. 다 국내 최초고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거는 모를 심고 밭을 갈고 모를 이제 그다 수확하는 모든 데서 필요한 3대 그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탈탈탈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들이 그것이고 근데 뭐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이제는 뭐 예를 들어 tym 동양물산 동양물산도 마찬가지 지금 이름을 다 세련되게 바꾸고 있잖아요 대동공업이 공업되고 대동으로 바뀌었고 동양물산도 대동공업 동양물산 이 이름 자체가 우리가 뉘앙스가 옛날 무슨 저희 같잖아요 시골에 있는. 먼지 막 쌓인 간판에 써져 있을 것 같은 이, 이름이죠. 동양물산도 TIM이라고 멋있게 바꿨잖아요. 물론 멋있게 바꾼다고 내실이 안 바뀌면 또안 되겠지만, 동양물산 그 TIM으로 바뀌고 TIM 모델이 지금 성운 씨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모델을 뭐, 어, 좀 나이든 이덕화 씨나 이런, 이런 분 쓰셨겠죠. 근데 지금 성운 씨를 모델로 쓰는 거 봐봐요. 성운 씨가 트랙터를 타고 모델을 합니다. 네. 그게 벌써 모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CF 모델을 그, 당연히 연령대 사그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는 연령대를 맞춰서 모델을 하겠죠. 육아 제품이면은 유 아기들을 모델로 하지 거기다가 육아 제품 쪽쪽이 어 거기다 할아버지를 모델을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쪽쪽이 빨고 있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니까 성훈 씨가 모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제 농촌에서 농촌도 젊어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타겟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성훈 씨가 계속 언론에서 막저 자격증 따고 막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62년부터 지금 대동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 역사로 농촌의 어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해왔는데,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은 보통 저렇게 간판에 달린 이름도 굉장히 옛스럽고 하는 그 영역, 영역도 굉장히 오래된 산업들이에요. 옛날에 무슨 메타버스 산업이니 이런 게 어디 있, 있었겠어요. 6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의 이름은 최신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최신 닉네임 따온 이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되게 오랜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오래됐고 산업도 오래됐고. 근데 아까 CF 모델 바뀌는 것부터 지금 농촌이 젊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대동이 대동공업에서 이름이 바뀐 뒤에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보신다면 어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 경운기를 생산한 업체 대동이었는데요. 대동공업에서 공업을 떼고 대동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합의 파머의 성장이 지금 이 대동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이런 부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미국에서 취미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코로나 19여가지고 대도시에 살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교회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아니고 대도시에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인터넷에서 지식을 취득한 다음에 그 정원을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월 말 되면 하루에 17만 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17만 명이면은 일주일에 우리나라 50만 명 이상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냥 주변에 다다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근 지금 뭐 미국은 이미 그런 우리 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교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서 거기서 합의 파머라고 전문적인 파머는 아닌데 취미로 다들 농업을 조금씩 하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네. 모종삽 사가지고 씨도 심어보고 어? 뒤에 간단하게 뭐 과일 같은 거 길러가지고 뭐 먹고 한 2, 3년 동안 이게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하비 파머의 성장 때문에 오히려 이런 농기계 만드는 업체들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대동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농업 규모에서 세계 1위고 캐나다가 2위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붙어 있죠 류현진 선수, 선수도 캐나다 팀 소속이 데 미국 프로야구 필요하게 서 같이 경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이랑 캐나다가 붙어있는데 농업 1 2위에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이쪽 지역이 합의 파머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쪽을 공략하니까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대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동공업 그리고 대동 이렇게 브랜드가 이어져 왔는데 해외에서는 카이오티라고 kioti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특히 북미 사람들은 이 지금 대동공업에서 나온 농기계들을 아 카이오티 트랙터, 카이오티 콤바인, 카이오티 이양기, 카이오티 경운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네. 소형 트랙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소형 트랙터냐면 이제 하위 파어들이니까 전문적으로 뭐 대규모 엄청나게 큰 농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뒷 마당에 간단하게 하는 거라 큰 트랙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형 트랙터 브랜드 순위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일본의 구보다라는 업체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존디어, 그 다음에 카티오티 카이오티죠. 카이오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북미 소형 트랙터 선호 브랜드에서도 지금 3위에 올릴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커졌고, 북미의 하비파머들 이 성장에 발맞추어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 오히려 성장을 해버린.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성장을 한큰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 어떤부분인 그러니까 수, 수출액 부분으로 보면 어떨까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 무역 협회의 무역 통계에 지난해 우리나라 트랙터 수출액이 10억 8,9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10억 달러를 돌파한 거는 역대 최초라고 하고요. 미국의 7억 9,800만 달러를 그러니까 10억 8,9 8,900만 달러 중에 미국 수출이 7억 9,800만 달러니까 70%에서 80% 가까운 거죠. 아까 농업 규모가 세계 1위가 미국인데 이 미국에 7억 9,800만 달러, 우리가 트랙터 수출한 거에 7,80은 다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역을 정밀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수출이 높은 게 4,400만 달러인데 여기가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가 농업 규모 세계 1, 2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트랙터 수출한 게 대부분 미국이랑 캐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랑 캐나다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국가를 강력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를 뚫어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미 지역에서 잘 나가면은 세계 1, 2위를 잡는 것이고 거기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 트랙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고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이 부분을 가속화시켰다 실적 그 실적 성과를 조금 더 땡겨서 가속화시켜서 어~ 그게 성장을 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자 그리고 대동이 다른 업체와는 달리 딜러들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무석이던데요네그 중국도 지금 팬데믹이어서 못 와서 그렇지. 그때 한강에서 300명 뭐해 가지고 치맥한다고 또 댓글에 달, 난리 났잖아요. 우 예. 예, 쟤네들 와 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요즘도 그러지만 항상 안 좋았잖아요. 뭐 쇼트랙에서 그거 반칙했다고 아그뭐 조작했다고 뭐 지금 여론이 안좋안 좋아, 안 좋아서 잠깐 지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계속 싫어했잖아요. 스모그 스모고 무슨 어? 그 계속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중국 애들 싫어했는데 그래서 치맥 파티를 한강에서 300명을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었죠 근데 그 300명 파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거기 300명 오는 애들이 거기 중국에서 뭐 영업사원들이 막 화장품 잘 팔고 막 이런 딜러들 자동차 잘 팔고 그래서 막그 어드밴티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딜러들을 잘 팔면 딜러들한테 막 이렇게 관광도 시켜주고 이러면 더 의기, 그, 그, 양양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중국, 중국인들도 그렇게 해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바람 쐬고 치맥 먹어보고 대신에 다시 너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더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더 높은 성과를 내라. 그래서 먹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대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북, 이거, 이 대동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중국이랑 어, 중국 딜러들이랑 안, 안 하니까 다행인데 북미 딜러들이랑 하는 거죠. 지금 북미 우수 딜러 패밀리 데이를 진행합니다. 이런 거, 뭐, 우리 반도체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뭐, TCK가, 저희 랩리서치가 매년 패밀리데이라고 랩리서치에서 제일, 어, 지금 최고 고객사를 뽑아서 막 상도, 기념패도 갖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북미 우수 딜러 패밀리데이 해서 대동공업이 북미법인의 대동 USA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경년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우수 딜러, 북미에서 가장 대동, 그러니까 지금 북미에서는 카이오티 브랜드죠. 카이오티 브랜드를 열심히 잘 팔아준 딜러들에게 의기를, 그 의기양양하게 를그 의기 더 북돋아주고 수상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초청하죠.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팬데믹 이전에 초청했던 게 2019년이고 북미의 24개 우수대리점의 딜러 43명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네. 대동공업의 대구공장 창령연구소 견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쫙 이제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서울에 서울부터 이제 전국의 그 관광지 다 보여주는 거죠.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대구에서 호텔 저녁 만찬 주고, 그다음에 부산에 태종대, 해운대 구경 시켜주고 관광버스 타고 바로 또 서울 경복궁, 인사동 가고 파주 통일전망대 관광하고 자 이러면은 한국에서 어? 한국의 브랜드인 대동공업 그리고 자기네가 거기서 쓰는 카이오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랑 더 열심히 가서 팔아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연마다 네. 이런 걸 해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북미의 현지 법인에 있는 딜러들을 잘하는 애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 견학도 시켜주고 이거 하는 거고, 미국 현지에도 이제 가야죠.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 가가지고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잖아요. 직접 라이브 서저리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일환인데, 카이오티 딜러 대회라고 이거는 미국 북미 법인 그 자, 거기서 열립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열렸어요. 그것도 어디서 열렸냐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올랜도에는 그게 있잖아요.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네.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딜러가 700명이 참여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를 끼고 2021년 카이오티 글로벌 딜러 대회 넥스트 레벨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카이오티 딜러들 대상으로 대동의 북미 법인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 계획을 딜러 앞에서 발표하고. 를 그냥 아무래도 딜러들이 나가서 결국 팔아 줘야 되는 거예요. 농촌 곳곳을 다니면서 그 대동호 카이오티 브랜드를 알리고 여기 트랙터가 좋다, 이 양이 좋다 설명을 하고 그걸 팔 발로 뛰는 현장의 요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딜러들한테 신제품 소개 체험시켜 주고 기술 및 영업 역량도 교육하고 또 우수 딜러 시상식도 진행하고 이거는 매년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패밀리데이로 초청하는 거는 경년제고, 카이오티 딜러데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서 이렇게 호텔 같은 데를 빌려놓고 교육을 하고, 뭐, 만찬도 즐기고 이런 거는 매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딜러들의 사기를 계속 북돋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동의 브랜드를 그분들이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드벤티지를 주니까. 그래서 아까 선호도에서 이제 구보타, 그다음 디어에 이어서 지금 소형 트랙터 분야, 분야에서 3위에 오르는 이런 그 노력 이, 이, 이런 것이 이 대동의 노력 그리고 딜러들의 어떤 열심히 뛴 결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딜러들에 대한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난 대동이었는데요. 자 새로운 시대 비전도 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GCE 브랜드로 본격 성장하겠다. 그라운드 케어 이이프먼트 이게 결국에는, 어, 저기죠. 합의, 합의 파머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GCE 브랜드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으로 따지면 존디어, 아까 그 농기계 파는 업체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이케아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 가면 은 정말 뭐 본드부터 페인트부터 간단한 농기계까지 전부 다 전시되어 있는 대규모 할인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가는 그 고객층을 공략해가지고 그, 그 층에 맞는 농기계를 만드는 브랜드가 GCE 브랜드입니다. 그라운드 케어 이이프먼트 그래서 60마력 이하, 60마력 이하. 100마력 이하에서 더 조그만 시장, 60마력, 말 네. 60마리가 달리는 그, 그 힘, 6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북미 탑 3위 등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 조사는 100마력 이하의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선호도 조사한 결과고, 이거는 지금 자, 이 대동이 매출액 3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북미에 사, 400여 개 딜러가 있습니다. 아까 그 중에 24개의 딜러, 사에서 뽑아가지고 초청했다고 했죠. 43명을. 그리고 2026년도까지 500개로 북미 딜러사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율 농기계, 무슨 뭐 수소 농기계, 전기 농기계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농 농기계는 그 달리는 우리 세단이나 뭐아뭐 아뭐 여기서 사실 suv까지 가더라도 그 힘보다 더 필요해요. 왜냐면 땅에 돌이 박혀있는 거를 막 돌을 뽑아내고 파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연기관이 필요해요 사실 전기나 수소로 지금 내연기관이 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체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말 빨리 달아버려요 우리가 그냥 여행 갈때 타고 다니는 전기차 수소차랑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농촌에도 디어 존디어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대동도 지금 앞으로 전기수소 이걸 농기계에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자율농기계,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농업 로봇, 스마트 농, 그래서 자율농기계 농업 로봇, 이 부분이 스마트 농기계 부문, 부분,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이동 및 운송수단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이거는 농업 부분이 아니에요. 비농업 부분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겠다는 네. 그 비전이에요. 그리고 정밀농업 솔루션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팜. 이거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거죠. 이거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10년 사에서 그래서 요세 개를 중점적으로 2022년부터 키워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부분만이 아니라 비농업 부분으로 진출할 이 야망을 지금 드러냈,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농기계 회사인데 이 비농업 쪽으로도 진출하겠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지금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실적과 주가 흐름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존 디어가 좋습니다. 아까 네. 디어가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선호도에서는 구보타, 그 다음 존 디어인데, 지금 그 구보타라는 주식은, 주식도 구보타, 일본의 구보타도 지금 고점이에요. 그 전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디어는 더 좋거든요. 작년에 완전 쉬었고, 2020년에는 급등을 했어요. 2020년에 세배 갔습니다. 네. 3배 가고, 여기 고음권에서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지금 2022년도 들어서 박스권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랙터 시장이 엄청 좋다는 거죠 엄청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홈 디포라던가 로우스로 가면 얘네들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농기계 제품을 살수 있거나 존디어처럼 농기계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들 왜냐하면 대동이 아까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거 10억 달러 수출했는데 7억 달러가 북미에 수출했잖아요 트랙터를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한 어떤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다 좋아요 다 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다 그럼 이제 후발 증시에 있는 우리나라 대동도 곧 15,000원을 돌파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존디어 그리고 뭐 지금 홈디포는 사실 미리 갔지만 그건 가정용품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거. 고 로우스도 지금 위로 가 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봤을 때 대동도 지금 굉장히 좋다. 왜냐? 면 북미 지역의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존디어, 로우스, 홈디포의 신고가를 보면서 대동의 어떤 신고가 흐름을 점쳐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 왔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지금 바닥에서 살짝 떴습니다. 먼저 일단 떴고요. 1만 오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더큰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대동의 연봉의 흐름은 대동공업으로 이름을 그, 그 떨칠 때 그때보다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장기적인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농기계 농업을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고, 막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거 하고, 이게 그 관념을 바꿔야 된다. 지금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가고, CF 모델도 바꾸고, CF 모델만 바뀐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가고, 거기 뭐 드론이 들어가고, 수소, 전기,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이런 대동 같은 기업을 더 이상 주식장에서 시 약간 약간 아웃사이더로 농업 관련주라고 무시하면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나중에 발견하고 아 그때 볼 거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 예. 약간 지금 농업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네. 농업은 약간 구닥다리 같고 이거 이 산업이 클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을 굉장히 크게 바꿔야겠다는 대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북미 트랙터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관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15,000원을 돌파하면. 어, 더큰 시세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